지난 6월 일본에 원정했던 서울의 진명여자고등학교 농구팀은 동경을 비롯한 일본 각지를 다니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기 중 흰색 유니폼이 우리 진명여자고등학교 팀인데 우리 진명 선수들은 선배인 한국상업은행 언니들의 영예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진명팀은 일본 원정 동안 6전 3승 1패 2무승부의 전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진명여고팀과 함께 원정한 서울의 경북고등학교 농구팀은 전 일본 고등학교 대표팀인 스기나미 고등학교 팀과 싸워서 103대 72의 압도적인 승부로 크게 이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중 머리에 수건을 맨 것이 일본 팀인데 우리 경북팀은 이번 원정에서 7전 7승 전승의 기록을 세웠습니다.